드립니다, 여러분. 자, 얘들은 아직은 그좀더 둬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내일 안 심고 모레 심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흙도 사실 없고 엄마가 아주 좋은 흙을 주문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개들이 오면은 이제 심으려고 보여드리려고 그냥 무작정 막 심었다가 다시 또 분갈이를 해야 될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길쭉한 애들만 일단 심어줬고 요렇게 낮은 애들은 그냥 내일 심으려고 하루 이틀 더 둔다고 해서 애들이 뭐 어떻게 되질 않더라고요. 다육이가 참 신기하죠? 요 너무 예뻐요, 저는. 어이, 황홀한 연꽃이 이렇게 예쁜지 몰랐어요. 엄마가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보실 때마다 아,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하실 때는 사실 그때는 이렇게 물이 안 들었었어. 그래서 지금도 조금 어둡게 보이는데 키핑장에서 밝을 때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요거 자구 뗀 거래요. 저희 집에 있던 황홀한 연꽃의 자구 뗀 건데 요거랑 요것도 블랙탄에서 자구 떼온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다 그런 애들이에요. 뭐 이름도 없고 뭐 어디서 자구를 뗐거나 아니면 뭐 분리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그렇게 됐거나 이제 그런 애들인데 이런 애들 둬봤자 엄마한테는 사랑을 못 받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는 이제 다육이 키운 지가 좀 되셨기 때문에 요런 아이들보다 좀 크고 예쁘고 멋있는 친구들을 선호하세요.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제가 수시로 가져오고 아, 또 근데 너무 걱정이 저는 또 데려오면 관리를 잘 못하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정말 생노숙을 하는 다육이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테라스에서 저렇게 네, 아주 그냥 생으로 노숙을 시킬 거예요. 뭐 어떻게 될진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한여름에는 차광막도 좀제 나름대로 해주고 비가림막도 해주고 하겠지만 그다지 저는 애지중지 키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견디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방송이 진행이 될 건데 얘는 너무 못생겼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요거는 이제 내일 심을 거고 자, 이제 오늘 심은 아이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한번 나가 볼게요. 한번 나가서 보겠습니다. 여기가 보면 이거부터 소개를 해드릴까? 이거 우리 블루베리 나무입니다. 이 작년 가을에 구매를 해서 이 친구들 겨울을 여기서 오로지 비바람 맞고 뭐 겨울에 물도 한번안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났어요. 이제 이렇게 싹이 텄는데 꽃이 이렇게 많은데 얘네들이 다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습니다. 수정을 일일이 해줘야 돼요. 예, 블루베리 꽃이 원체 작은 데다가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고층이기 때문에 벌, 나비 같은 친구들이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꽃이 피면 일일이 붓으로 요렇게 그냥 대충 요렇게 털어서 수정하는 모습도 좀 보여드릴 거고 요거는 이제 미스김 라일락이라고 라일락 중에 키가 작은 종류입니다. 미스김 라일락인데 이 친구도 작년 가을에 구매를 해서 여기다 심었는데 겨우 내잘 살아가지고 지금 꽃망울이 아주 다글다글다글합니다. 이게 전부 다 핀다면 정말 향기로운 테라스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빈 화분. 국화를 심어 놨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국화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빈 화분. 여기다가 오이 모종을 심어 볼 겁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분갈이한 친구들인데 이제 분갈이라기보다 그냥 심어준 애들이죠. 네. 여기 루비틴트. 아우, 너무 예쁘다. 루비틴트. 을려심. 이거 잘못 심었네. 그죠? 제가 심어서 그래요. 이렇게 심어놨어. 누구야, 이거? 을려심. 이거 언젠가 또손 보겠죠? 네. 그리고 이거는 페리도트. 이거는 우리. 저는 아메치스 같은데 무슨 미인이라 하니까, 네, 미인님. 네, 예쁜 미인님. 그리고 우리 겨울 내에 죽지 않고 생명력 아주 끈질긴 생명력으로 살아남은 우리 바위솔들. 세상에 요거 안 죽은 거 보세요. 조그만한 게. 그리고 요거는 요게 이름이 뭐더라? 선인장인데
예쁜 꽃을 피워요. 얘가 노란색 예쁜 꽃을 피우는데 여태 풀분에 있다가 어제 심어줬습니다. 얘 앵무새와 분이 딱이더라고요, 크기가. 그리고 여기 노란 꽃 피우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심어주고 저희 그 녹경인데 녹경은 더 이제 좀 가볍고 이걸수 있는 행잉에다 걸어가지고 저희 엄마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셨거든요. 너무 예쁜 거예요, 멋있고.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자, 따글따글 포도알 같이 예쁜 우리 루비 네클리스. 어머니 키핑장에는 꽃이 막 폈던데 제 거는 그 실내에 좀 있다가 이제서 나왔기 때문에 꽃대가 하나도 없네요. 네, 꽃이 안 폈어요. 올해는 꽃을 못볼 것인지 늦게라도 피워줄 것인지, 아, 너무 아쉽습니다. 그 루비네클리스 꽃이 노랗고 정말 예쁘거든요. 그리고 녹경도 꽃이 향기가 엄청 좋고 이제 못 보게 생겼네요, 올해는. 자, 브론즈 너무 예쁘죠? 보라보라, 세상에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예쁘고 굉장히 안 죽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가보면 겨울에 물도 잘안 줬는데도, 아 따가워, 아 가시 찔렸다, 아 미안하다, 물안 줘가지고 그랬나 봐, 나 가시 찔렸네. 네, 겨울에 이렇게 잘 살려있던 살아있던 우리 길라움스 미안합니다. 아유, 물안 줬다고 복수를, 가시를 꼭 찍으셨네. 오, 여기 클라라. 자, 여기로 보시면 우리 바위솔들도 이렇게 있죠? 네, 이렇게 루비포트, 이게 루비포트 와인 그건가 봐요. 네, 근데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는 버질이란 친구가 있고 여기는 비올라세움이란 친구가 있습니다. 또 이거는 체리 바위솔이네요. 네, 여기가 환경이 그닥 썩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공장지대다 보니까.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얼굴이 자꾸 소멸하는 신플라밍고. 네, 얼굴이 소멸하고 있습니다, 점점. 지금 여기서 한 3, 4개 지금 뽑아서 버렸는데 얘는 아직 이제 뿌리를 아직 잘 받고 있는 애들은 손안 댔거든요. 근데 좀 조만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계시는 동안은 잘 계시라고 이렇게 뒀고. 이 친구 이름이 뭐더라? 이 친구 이름 뭐였는데? 거꾸로 된 입장이 이렇게 말려 있죠? 동글동글. 이 친구 이름이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런 친구. 얘는 이게 아몬드인데 산발 아몬드입니다. 너무 산발을 해가지고 얘를 다시 심어줘야 되는데, 아, 뿌리가 너무 깊게 내려가지고 몰라. 그냥 둬.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이거 보세요. 더 높은 데다가 얘도 행잉 화분에다 심어줘야 되는데 자꾸 옆에 밭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가자니아예요. 가자니아 꽃인데 가자니아 꽃이 해를 보면 활짝 폈다가 이렇게 해가 들어가면 오므라들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한꺼번에 확 피는 꽃이 아니고 하나가 피고 또 이렇게 하나가 지면은 또 옆에서 피고 또 얘가 지면은 또 옆에서 피고 이런 식으로 피기 때문에 꽃이 끊이지 않고 항상 있어요. 네, 끊이지 않고 항상 있고 얘가 이제 보시면 곧또 피겠죠. 얘가 지면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전부 꽃몽울이고 시들면 이 꽃대를 잘라주면 그 옆에서 또 나와요. 그리고 삽목도 가능하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월동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심었습니다. 내년에도 한번 봐볼까 싶어서. 그리고 우리의 카랑코에시는 네, 삭발을 당했습니다. 삭발해 버렸어요. 때 맞춰서 좀 시든 데를 잘라주거나 물도 좀 주고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바쁘다 보면 식사 시간도 제대로 못 챙길 때가 있거든요. 비행기가 날아가나? 헬리콥터네? 어디 가니? 지방 방송이 꼈기 때문에. 비행기가 지나가고 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친구들을 때 맞춰서 물도 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다육이가 정말 이 바위소리 저한테는 제일 최고인 것 같은 게 별다른 걸 하지 않아도 잘 크고 뭐 비를 많이 맞춘다거나 뭐 그러지만 않으면 웬만하면 크기 때문에 저는 얘들밖에 저는 이런 거는 잘못 키워요. 정말 걱정이에요. 지금 그래 여기 조금 꽃대가 이렇게 좀 나왔는데 여기서 조금 볼수 있게끔 지금 어쨌든 이발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저의 화단은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이가 푸릇푸릇 나오면 정말 또 예쁘겠죠? 이제 여기를 다시 조금 그 선반을 하나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선반을 해가지고 철제 선반으로 튼튼하게 해서 다시 정비를 해볼 거예요. 이제 다음에 또 바뀐 모습도 또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까 보여드렸던 이 친구들도 이제 곧 심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네요, 우리가. 네, 자주 만나게 될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유기들 좀 보여드리고, 사실 해가 쨍쨍할 때가 정말 예쁜데 지금 오후 시간이 벌써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해가 이미 다 지고 또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그런지 날씨가 지금 벌써 해님이 쏙 들어가서 지금 사실 이렇게 어두운 날씨가 원래 아닌데 많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또비 오는 날또 내일 또비 맞는 유기들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테라스의 묘미가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붕이 없기 때문에 비 맞는 친구들도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지금 문을 닫았거든요. 밖에 이제 공장 기계 돌아가는 소리들이 많이 크기 때문에 그 창문을 열고 영상을 찍으면 이 기계 소리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닫았는데 창 밖으로 보이는 저 친구들이 내일 비를 또 그래서 오늘 물을 안 줬어요, 사실은. 식재하고 원래 좀 마른 친구들이 뿌리가 마른 친구들도 있고 해서 물을 줘야 되는데 지금 물을 안 줬습니다. 그 내일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맞추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어떻게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 어떻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환한 네, 쨍쨍한 모습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네요. 해님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환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만 영뜨른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예쁜 모습으로 만나요. 네. 안녕, 영 때렸습니다. 안녕!